그러나 인간과 동물이 공존한다는 것, 인간이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 그게 과연 뭘까요? 올해 9살 된 오랑우탄 오랑이.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의 오랑이는 사람처럼 옷을 입고 신발도 신습니다. 사람처럼 자전거와 보드를 타고 사람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다시 한 번. 강렬한 눈빛. 오, 눈, 눈. 오. 하루 서너 번의 쇼를 하는 오랑이는 쇼가 없는 쉬는 시간이면 가게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집어듭니다. 사람 같은 오랑우탄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올라와봐. 자, 사자. 아이고. 사람들은 오랑이를 보며 즐거워하지만 정작 오랑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랑이 누나가 장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동물들이 연기를 하고 재주를 부립니다. 자, 네 친구는 어떻게 좀 해봐. 자, 조심히 다 집으로 들어가요. 안녕.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연예인처럼 말이죠. 사람처럼 보이는 동물들을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욕망이 야생동물을 점점 더 인간처럼 행동하도록 길들여왔습니다. 인간에게 길들여지는 것, 좋든 싫든, 그것은 동물들이 동물원에서 살아가기 위해 꼭 거쳐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길들여져야만 무서웠던 동물이 귀엽고 친근한 대상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동물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어 합니다. 진짜 안 무서워. 소유하고 길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완전 귀여워. 확실히 동물원을 통해 인간은 동물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겁이 많아서 그렇지 순하긴 순하대요.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서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먹이를 주는 동안 우리는 동물들에게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동물들은 어떨까요? 아이, 숙여. 아니야, 쟤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살살 해줘, 예쁘다 하고 살살 해줘야지. 살살. 어? 동물원의 동물들은 행복할까요? 이곳은 지방의 한 동물원. 사람이 많지 않은 한산한 평일 오후입니다.
사람이 지나가자 습관처럼 달려나와 손을 내미는 곰. 곰은 촬영팀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보여주는 동물들의 행동은 사실 자연 상태에서는 하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관람객들이 계속해서 동물들에게 그런 행동을 요구를 했어요.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반응해서 학습이 되어가지고 동물들이 관람객들이 나타나면 따라오게 되고 몰려다니게 되고, 그래서 관람객들은 그게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또 먹는 것을, 먹을 음식을 주게 되고 그러는데, 그게 결코 동물들에게도 관람객들에게도 기대되는 행동은 아니란 얘기죠. 이 기린은 짝을 잃고 혼자가 된 지 2년째입니다. 지난 2011년 12월, 함께 지내던 수컷 기린이 갑자기 죽었는데요. 부검을 해보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린의 위 속에서는 녹근, 비닐, 과자봉지, 면장갑 등이 가득했으며, 이러한 이물질들이 뒤엉켜 돌멩이처럼 굳은 덩어리가 3개나 나왔습니다. 이로 인한 소화불량과 염증이 바로 죽은 기린의 사인이었습니다. 동물들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걸 아무거나 받아먹는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밴 탓입니다. 이 동물원에서는 지난 3년 동안 74마리의 동물들이 폐사했습니다.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경고문이 곳곳에 붙었지만, 아직도 먹이 주기가 동물을 위한 행동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물원에서 동물의 생명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